이렇게 알차게 논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와, 와,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떡했어요? 잠깐만! 뭐야, 이 진짜 무서워! 뭐야, 어, 여수 예술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여수에 오니까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나네. 오오 여기 되게 예쁘네. 와 진짜 멋있다. 일단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저쪽으로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를 저거부터 타겠. 아 여기 이렇게 다 있네. 탈 수 있겠어? 야 이거는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스카이워크? 재밌겠는데? 아니 이거 바람 너무 부는데? 오, 오 이거 어디 가? 우와 오씨 어 나 진짜 못 가겠어. 빡빡 안 돼. 오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어 야 바람이 너무 불어. 오씨 오 못 빼요 못 빼요. 오 이거 어떡했어요? 잠깐 오 오 야, 난 이제 적응 됐어. 오, 야, 뒤로 오는 게 무섭네. 오, 오, 오야! 오, 오! 와, 아. 야, 야, 두 명이다. 야, 두 명이야. 와! 오, 뭐야, 나서 빠졌어. 아닌가? 아니지? 오, 오, 움직여. 아, 진짜 움직여. 야, 나 이제 무서운 척 그만할게. 분량 뽑았다. 에이? 오, 오, 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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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뭐냐! 야, 해 지겠다, 와. 해 지겠어! 아, 진짜 살려줘. 와,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주발!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 예. 네. 아니,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는데? 우와. 야! 뭐야? 아, 잠깐만. 너무 높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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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씨. 오, 바람 봐. 와. 와우. 크, 저기 뒤로 노을도 지고. 오, 여기서 기념인데 사진이나 찍을까요? Take a picture, please. 우리 이거 할까? 마이다스의 손. 응. 이거. 여기야? 지금 죽도 해변 왔는데 여기 대박이야. 다키다 서핑 가기 밖에 없네. 여기 그냥 리틀 캘리포니아야. 진짜 와. 다 서퍼숍들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루라고 유루 형인데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뭐 먼저 이름부터 배워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배우고.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서핑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철고기로 저... 가을 광어. 아, 가을 광어이구나. 아, 광어. 광어. 뭐 기본적으로 광어 먹어야죠. 광어. 아니, 이런 광어 말고. 광어. 방. 방어. 아, 방어. 아, 방어. 아, 방어. 가격이 얼마예요, 방어? 5만 원짜리도 있고. 아, 조금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걸 주면 안 될까? 얼마나 어떨까요? 이거 큰 걸로. 엄청 크네. 사이드로 내가 오징어랑 멍게랑 서비스로 나와요? 우와. 우와. 걔 진짜 맛있어. 나 걔 원래 잘 안 먹는데 진짜 맛있네.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 더 좋아해. 스테이크 먹을래, 회 먹을래 물어보면 나는 회. 아, 진짜? 난 반대. 맛있어. 반도나라는 무조건 해산물이야. 맞아. 맛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 5만 원에 이 정도 먹는 거는 말이 안 돼. 아니야,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알차게 논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오늘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좋다. 국내 유행 잘하면 진짜 해외만큼 좋다. 국내 또 좋다 해. 그러니까 이거 또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미용실에서 맛있는 것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금풍색이. 금풍색이? 예예. 회로산 삼치. 이게 진짜 삼치. 맛있다. 예. 여수에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와요. 이 고기가. 계량으로서는 여수에 돌게. 이거 진짜 이거 다 귀한 건데. 하나 먹기도 귀한 건데. 진짜. 이걸 이렇게 한 상에 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야, 양념 소스가 신기하네. 자, 와. 야, 이건 대박인데? 압도적. 와. 간이 딱이야. 대박이야.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김치 정도의 매운맛? 이번에는? 간장게장. 와. 살벌하다. 살이 살벌하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힐링은 진짜 먹는 건 것 같아. 맞아. 맛있는 거 먹는 거. 진짜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간다. 너무 호강하고 간다, 형. 우리 여수의 음식을 먹고 이제 네. 야경을 이제 눈으로 또 먹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탑승장. 아, 여수 꿀빵 맛있겠다. 아, 팥이 좀 들어있는 거 같고. 네, 여러분 케이블카는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꿀빵 샀으면 못 먹고. 꿀밤 맞죠?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다른 건가요? 크리스탈과 일반. 오야야, 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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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오,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요? 여수 밤바다 아름다운 예. 와, 좋다. 여수 밤바다. 이게 근데 이렇게 강가가 있는 곳은 술 한잔 하는 게 저는 아... 되게 좋거든요. 술 한잔 할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아니죠. 포차가 조금 모여 있는 공간. 아. 저기 보이시죠? 저기. 예. 네, 저쪽에. 예. 네. 와. 낭만 포차. 불꽃놀이도 한다. 바닷바람 느끼면서 이렇게 폭죽까지 준비했네요. 준비 많이 했지. 와, 진짜 맥주 먹고 싶다. 와, 와 맛있겠다. 낙지탕탕이 또.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건 문설아스케가 제일 잘 나가. 문설아스케요. 그 순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수까지 오면서 오늘 여행이 어땠는지. 우리가 잠을 별로 못 잤잖아. 근데 난 솔직히 피곤하진 않았어. 맨날 음악 방송하고 스케줄 하다가 여행을 같이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신기했어 난. 선배님. 아, 큰일 났죠. 너무 행복해서 큰일 났죠. 식, 먹. 꿀빵 샀으면 못 먹고. 꿀밤 맞죠? 네. 뭐 좀 재밌었어, 나도. 오늘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치. 회랑, 그치. 그 게장이랑 생선, 이런 거 따셔서 여기서 딱 맛있는 거 먹은 거.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치. 소개해드릴 곳이 많기 때문에 맞아.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온다면. 고정으로 가는 거지. 우리 고정을 위해서 네. 짠할까? 고정을 네. 위하여 여수 밤바다를 위하여 Cheers Cheers
이 여수밤 바다 뒤에 진짜 너무 좋다. 아. 다음에 여기로 오자. 활동 겹치면 제일 재밌을 텐데. 겹치면 재밌는데. 활동할 때 아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진짜 차이가 커가지고. 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직접 한번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탑승장이죠. 저긴가? 모노레일 탑승장. 와.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인기가 많아? 이렇게. 엄청 많아. 독일에는 진짜? 진짜 많아. 그래서 항상 1월 1일 날, 그러니까 핫초코 마시면서 스키 점프를 이제 보는 거지. 와. 와, 얼마나 무서울까? 죽을 것 같아? 와. 야, 니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어, 무서워. 적당해야지, 그래. 여기가 선수들 대기실이거든요. 네네. 스키부터 보시면. 와, 진짜 길다. 이게 이제 선수가 점프해서 날아갈 때는 날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선수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 키가 커야 돼요. 키는 큰 게 좋고 몸은 날씬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아, 할 수 있을까요? 키가 좀 커야 돼요. 선수를 훈련할 때 보면 정말 군살이 하나도 없거든요. 더 살 빼란 얘기네. 살 빼란 얘기네. 불안해졌어요. 오우, 씨, 뭐야. 오우, 씨. 밑으로 보지 마. 아, 보지 마. 밑으로 보지 마. 와. 와. 네, 이제 여기까지 나가지만 선수들은 스키를 들고 여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계단도 다 이렇게 철거조각이 뚫려 있는 계단입니다. 와. 아, 이런 운동을 왜 해요? 여름에 또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풍경 보면서. 그렇죠. 와, 너무 예쁘다. 스카이라운지 오크의 전망대. 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우, 이렇게 서도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약간, 어, 진짜 실제로. 어, 나 형이랑 커플 코스로 이것도 한번 해야지.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아, 옛날에 한 번, 옛날, 아주 옛날에. 진짜? 나도, 나 여자친구랑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랑 12년 전에 한 번 찍어봤어, 우리. 어떤 걸로 할까? 우리 좀 귀엽게 찍어야지. 커플 여행 왔는데. 병창이다, 진짜. 너무 신기해. 그거 상상해봐. 지금 엄청 조용하잖아. 진짜 딱 경기 때 여기 얼마나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엄청. 막 긴장감이 들고. 야, 근데 관객이 없어. 네가 인기 없어서 그래. 인기 없는 선수야. 비인기 선수. 와, 와. 갈게, 갈게. 화이팅. 멀리 져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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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어. 거기 있는 게 진짜 제일 웃겨. 와! 자, 이제 오늘 여행 마지막 코스인데 마지막으로 좀 땀 좀 흘리면서 좀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MTB 코스잖아요. 어, 산악 자전거인데. 참고로 오늘 이쪽 분은 옷이 하얘가지고 결혼식 갈 복장인데 자전거 타겠대요. 또 결혼식 갈 때 자전거 타는 복장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가이드로 천천히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잡으시면서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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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브레이크를 믿고 타시면 됩니다. 아, 무서워. 여긴 없다. 아까 연습했던 뱅크. 오오오,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고, 고, 고! 와, 여기 진짜 힘들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약해서 안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부터 스위치. 와, 형 빠르다. 고고고고
난 너무 재밌었어. 나도 너무 즐겁고 진짜 막 손이랑 무릎이 다 떨리는데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했어. 나 여기 살라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여름에 자전거랑 서핑. 가능해서 피자집 할까 지금 고민 중. 괜찮은 생각이야. 괜찮지. 너무 재밌었어. 진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좀 우리처럼 이번 여행 좀 즐기고 그리고 알베 피자집으로 놀러 오세요. 거기서 마무리. 좀 있으면 오프닝 할게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즐거운 시간 우리처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러 오세요. 안녕. 찾아오. 놀러 오세요. 바이. 주스. 형 와봤어 여기? 백풍 와봤나? 인생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들은 남자끼리야. 유영재 사랑한다. 여기 서봐. 어우 공유 같아. 칙 칙 복 복. 와 뭐야?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예술이다. 아 진짜 예술이야. 와 진짜 멋있다. 와 여행을 떠나요. 아 좋다. 와.